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디자인할 작업은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대칭형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림처럼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왼쪽 상단에 펜툴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세로 안내선에 Alt를 눌러 클릭한 후 대화 상자에서 버티컬 카피를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하고 수평의 안내선에 Alt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축을 허리젠탈로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모양은 완성이 되었으나 열린 패스가 4개 조립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곳에 명 컬러를 깔끔하게 넣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열린 패스의 끝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 패스의 조인 단축키 J를 눌러서 그림처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누를 때 조건은요, 열린 두 개의 끝 고정점이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컨트롤 J를 눌렀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대칭 축에 따라서 이렇게 점의 위치가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택한 후에 에버리지를 사용해서 보스를 지정해서 평균 위치에서 만나도록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 점들도 평균 지점을 중앙에서 만나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명 컬러를 넣어줍니다. 컨트롤 눌러서 선택 상태로 전환하고요. 면 부분을 선택합니다. 면을 선택하고요. 자, 확대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점선을 적용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107%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선과 면의 색상이 서로 교체되도록 Shift X를 눌러서 그림처럼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제시된 선의 속성을 지정하겠습니다. 두께는 3PT, 라운드 캡, 라운드 조인, 대시 드라인을 체크해서 점선을 적용합니다. 대시는 1을, 캡은 5를 적용해서 그림과 같은 점선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에 놓인 오브젝트는요, 작업 중간에 선택해서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는 선택하고요.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서 잠금, 락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염소의 몸통 모양과 다리 모양을 먼저 만들 텐데요. 디폴트 컬러를 클릭합니다. 흰색 면이 적용되게 하시고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크기대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둥근 사각형을 배치하고요. 변형을 통해서 몸통 형태를 만들 텐데요. 완성형을 참조해서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드 앵커 포인트 툴로 둥근 사각형 왼쪽 상단 패스에 클릭해서 점을 추가해 줍니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 상단의 고정점을 그림처럼 이동해 주고요. 핸들의 한쪽 끝을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13, 7, 4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몸통의 무늬 부분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면 컬러를 지정해서 배치하고요. 그 다음은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화면에 그림과 같이 드래그해서 무늬 형태에 맞게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하고요. 몸통에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다 선택되었을 때, 패스파인더의 디바드를 이용해서 면을 분리합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격리 모드에서는 디바이드 된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편집이 용이합니다.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시고요. 합쳐질 오브젝트는 쉬프트를 눌러 같이 선택한 후에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합쳐줍니다. 전체 오브젝트의 테두리 색상은 없음을 지정하고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이제 몸통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제시된 크기대로 입력해줍니다. 위스는 7, 하이트는 20을 입력하시고요.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면 색상이 흰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하단 패스를 축소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 선택합니다. 스케일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60%를 지정해서 그림처럼 축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해 놓고요. 몸통 부분과 충분히 겹치도록 배치를 합니다. 자, 이제 하단의 오브젝트의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펜 툴을 이용해서 두 개의 열린 패스를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면 색상은 없음을 지정하시고요. 테두리는 무슨 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색상을 지정한 후에 수평선을 긋기 위해서 쉬프트를 눌러서 클릭합니다. 자, 계속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기 위해서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열린 패스를 그림처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이때 열린 패스에는 면 색상을 없음으로 해주시면 디바이드 과정에 불필요한 오브젝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3개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불필요한 하단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 하단 오브젝트의 면 색상을 지정하시고요. 테두리 색상은 모두 없음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컬러 패널에 K값만 나올 때는요, 오른쪽 상단에 팝업 누르셔서 CMYK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자, 다리 형태를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정돈을 해줍니다. 물론 배치가 다 끝난 후에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 형태를요, 복사해서 배치를 할 텐데요. 셀렉션 툴로 선택한 후에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회전하기 위해서 Rotate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Rotate 툴의 대화 상자에서 17도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회전해 줍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다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다리 부분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축소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요. 유니폼 9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0도를 입력한 후에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고요.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상단 오브젝트 색상은요, 연 색상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요. 자,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앞쪽 다리보다 뒤로 가야 되니까요. 샌드 백워드를 여러분 눌러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다리 형태를 오른쪽으로 복사하겠습니다.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제시된 레이아웃에 맞게 반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어레인지를 적용할 때는요, 몸통 부분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프린트 프론트를 이용해서 정돈을 해도 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해서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위스는 12, 하이드는 8을 입력해서 그림처럼 배치하고요. 자,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구별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Bounded Rectangle 툴로 하단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 Width는 1, Height는 2, 보너 Radius는 4를 지정해서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자, Rotate 툴을 이용해서 큰 타원의 센터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Rotate 대화 상자를 띄워줍니다. 35도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Alt를 누르고 타원의 센터에 클릭한 후에 마이너스 7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그림처럼 좌우 대칭형의 모양이 되도록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센터, 타원의 센터가 표시가 되지 않을 때는 Ctrl U를 눌러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 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Unite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데요. 1번 문제에 CMYK 지정된 단색과 함께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레디아를 지정해서 둥근 형태로 만들고요. 왼쪽 클러스터 버튼 더블 클릭해서 그림처럼 CMYK가 각각 0이 되도록 흰색을 지정하고요. 오른쪽 클러스터 버튼 더블 클릭해서 MY의 값만 지정된 컬러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그림처럼 오브젝트에 정돈을 해줍니다. 영상 형태 참조해서 배치 맞춰줍니다. 자, 꼬리 형태로 만들 텐데요. 엘리프트를 선택해서 연 색상 K100인 타원을 꼬리 부분에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패스를 변형하기 위해서 Convert Anchor Point 툴로 타원 왼쪽 고정점에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Selection 툴을 이용해서 변형된 타원 형태를 선택하고요. 바깥쪽 조절점 밖을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켜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 형태를 그릴 텐데요. 펜툴로 머리와 그 내부의 무늬를 두 개의 닫힌 패스로 그림처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해서 몸통 형태와 겹쳐지도록 그려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색상을 지정하시고요. 자, 귀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타원과 사각형을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컬러가 검정인 타원 형태를 먼저 그려줍니다. 자,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위스는 7, 위스는 9, 하이트는 7을 입력해서 그림처럼 타원을 그리고요. 자, 상단에 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려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이용해서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0도로 회전해서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림처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귀의 형태도 만들기 위해서 회전해서 복사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45도를 지정하고 가피를 눌러 복사를 한 후에 그림처럼 왼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고요. 오렌지를 사용해서 얼굴 모양 뒤쪽으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의 모양을 그릴 텐데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타원 형태를 배치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타원 형태를 그리고요. 타원의 면색칼을 흰색으로 지정합니다. 내부에 크기가 작은 타원 형태를 하나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칼은 검정을 지정하고요. K100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조절점 밖을 그림처럼 회전해서 눈의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펜 툴로 코 모양과 입 모양을 닫힌 패스와 열린 패스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닫힌 패스를 그려줍니다.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로 연결을 해주고요. 곡선의 방향이 다를 때는 한쪽 핸들을 없애주도록 합니다. 방법은요,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펜 옆에 꺽쇠 모양이 나옵니다. 이때 클릭해주면 한쪽의 핸들이 삭제되어 다음에 연결해서 그릴 패스로의 곡률을 자유롭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곡선을 그리다 직선으로 연결할 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려줬고요. 이번에는 열린 패스로 입 모양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음 테두리 색상 지정한 후에요. 스트로크에서 테두리 두께는 1pt를 끝모양은 둥그렇게 라운드 캡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코보다 뒤쪽으로 가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코 형태를 만들어서 선택하고 오렌지로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풀립 모양을 그릴 텐데요. 풀립 모양 역시 곡선에서 다음 연결되는 선분이 곡률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코 형태를 그리듯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닫힌 패스로 풀립 형태를 그려주시고요. 축소해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80%를 지정해서 카피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을 지정하고 OK를 눌러 뒤집어줍니다. 그런 다음 연 색상을 설정하시고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림처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변형하고 뒤집고 회전하는 건 반드시 나옵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변형 툴은 익숙하게 익혀 두십시오. 자, 그런 다음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이용해서 도큐멘터리를 클릭하고요. 제시된 에리얼 볼드 23포인트로 흰색으로 한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문자를 입력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안내선을 가리고 그런 다음 컨트롤 숫자 0을 눌러서 화면에 가득 차게 배치합니다. 그리고 Save As를 통해 다시 한번 저장 위치, 파일명, 버전을 확인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